서울 지역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 서울 지역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예. 만약에 근데 나는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막 그런 상황이면요 만약에 저면은 제일 좋은 데부터 갈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 지방 사니까 서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서울에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반포, 서초구 반포동. 거기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가 제일 비싸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애가 이제 서울에 뭐 이렇게 검진받으러 가야 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기가. 그래서 아 우리 반포에 임장 가자. 그래서 그때 지하철 타고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아파트가 레미안 퍼스티지. 그래서 거기를 쭉 걸어봤어요. 왜 여기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아파트 안에 수목원이 있는 거예요. 조경이 너무 좋고 호수가 있고 옆에 뭐 티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차를 마시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아파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되게 이게 되게 다른 모습이다.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비싸구나. 그리고 거기 내려가서 이제 그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도 보고 막 주변 다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 가격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 가격을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걸부터 보고 제일 좋은 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서울도 크잖아요.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본다고 생각하면 사실 무리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에 갈 일 있을 때마다 한 동네 한 동네씩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동네 한번 걸어보고 요 동네 걸어보고 이번에 여름에는 애들이랑 제가 이제 성북구 쪽에 거기를 또 궁금해가 쭉 봤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랑 내가 보고 이렇게 현장을 갔다 와서 그 가격을 보고 했을 때는 이해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가 처음부터 서울에 제일 좋은 곳을 봤잖아요. 왜 좋은지를 봤죠. 결국엔 그 동서남북에 뭐가 있고 어떤 지하철이 있고 앞에 어떤 뷰가 나오고 저 다 봤잖아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아파트를 볼 때도 아 이런 이런 입지의 요소를 갖췄을 때 여기가 좋구나 안 좋구나를 이제 눈에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네를 보는 입지를 보는 눈이 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케이스 케이스를 많이 볼수록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거기보다 못한 동네로 가면 아 여기가 왜 거기보다 싼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서 내가 왜 여기가 비싸지? 여기는 왜 거기보다 싸지? 그 가격을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내가 만약에 여기 산다면 내가 이 가격을 가지고 이 집을 살까? 뭐 그런 걸 내가 계속 그 현장에서 계속 내가 질문하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눈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저런 아파트는 못 사도 뭐 지방에 있는 그런 비슷한 입지 요소를 가지 이런 아파트는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반포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만큼 여력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만큼 좋은 건 못 사도 그 밑에 사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굴리고 굴리면 진짜 나중에는 내가 그 아파트 정말 한번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도 못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재밌고 되게 내가 미래에 내가 그런 가질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있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한 동네씩 내가 좀 나눠서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 4월 달에 이제 1주택이 됐는데 그리고 그 1주택을 하면서 거기 갭 투자로 한 거라서 지금은 아, 전세 끼고 사두신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주택으로 하기에는 전세 대출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근데 그 분양권은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1년 후에 이제 아, 그걸 구입해야지 비과세 요건이 되니까 그냥 우선 좀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가? 그래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 분양권 투자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상가 투자로 눈을 돌려서 보는 게 맞을까? 네. 약간 분양권과 상가 투자 중에 좀 고민되는 네, 부분이 네. 있고 그러면 그럼 난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조금 상가 쪽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상가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냥 뭐 유튜브로 조금 보는 정도고 또 다른 지역은 잘 몰라서 지금은 아는 동네 지역만 그러니까 우리 내가 사는 지역만 이렇게 보는 정도 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는 정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맞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내가 그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가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과세는 난 지금 갖고 있는 그 1주택이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많이 오를수록 사실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그런 곳이면은 사실 비과세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년 뒤에 분양권 사가지고 이제 3년 안에 1주택을 파는 전략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또 당장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내가 또 어디를 어떤 분양권 살지에 대한 확신도 있다. 그게 충족이 됐을 때는 굳이 비과세 받아야 하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고 이주도 나중에 일반과세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일단 1주택 일반과세 받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상가도 사실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상가를 한 번도 안 사봤다고 하면 사실 저는 강의를 듣든 뭔가 그것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생각해요. 뭐 강의를 듣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책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상가를 사고 싶다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상가가 이제 관련된 책을 진짜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아 내가 진짜 도움되는 책을 뽑아서 뭐 구입을 한다던가 해서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건 상가는 수익형이잖아요.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이 진짜 중요하죠. 그게 물건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여기 장사 잘 되는 것 같아라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금을 투입해서 이 수익률이 괜찮게 나와야 돼요. 보통은 이게 수익률이 막 6%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6%라는 게 내가 돈을 뭐 넣어가지고 월 다 떼고 대출 이자 다 갖고 한 100만 원 남는 정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 봐야 되죠. 그래서 뭐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가보면 상가 볼 수 있거든. 제가 예전에 유튜브 보시면요 상가 수익률 계산하는 영상 있어요. 뭐 그런 거 보시면서 쭉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일단 뭐 서울부터 해서 쭉쭉쭉쭉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딱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남에 있는 상가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수익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매매가가 높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보다 조금 경기도 외곽이라 하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수익률로 접근하니까 오히려 그냥 그런 애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상권이 잘 돼 있어야겠죠. 막 정말 항아리 상권이든 유입이 잘 돼가 공실도 없고 그런 곳에 있는 또 수익률 괜찮은 상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책으로 좀 공부하시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면서 매물 전수조사처럼 해서 추려내는 작업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장 가서 직접 봐야 되죠. 부동산을 들려가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가 보고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상가는 업종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도 중요한데 이 만약에 산다 했을 때 요즘에는 공실이 많잖아요. 내가 이거 사가지고 이거를 맞춘다 했을 때 잘 리스크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껴있는 거 임차인 끼고 사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임차인은 어떤 업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업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병원은 못 산다 하더라도 한의원이든 뭐 잘 되는 학원이든 약간 뭐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거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제 거기 건물에 있는 부동산 가가지고 물어본다던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보고 또 중요한 거 네 번째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내가 얼마만큼 이걸 산다 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많이 알아볼수록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아봤는데 60% 나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80% 나온대요.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주택보다 확실히 이런 비주택이요. 대출이 내가 발품 많이 팔수록 확실히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대출을 잘 받으면 내 투자금이 적게 되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흐름을 딱딱딱딱 가지고 내가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아, 내가 상가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거기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 뭐 해야 되지? 나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럼 책부터 본다. 내가 딱딱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딱딱딱 해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봐야 돼요. 내가 이걸 딱 사봐야지 아 이거 살 때 내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는 어떤 걸 더 봐야 되고 막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수익형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게 월세를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사실 살 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었거든요. 그러면 월세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제 유튜브 영상에 다 있어요. 보면 뭐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 근데 저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법무사에서 위임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명도소송까지 했었고 강제집행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 내가 다 짚어봤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했다고 하면 사실 뭐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동네에 임장 다니면서 상권 보는 것도 좋아요. 거기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좀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가 좋은가 여기가 좋은가. 근데 그게 거기서 또 중요한 건 아까처럼 수익률. 월세 수익률 괜찮은가? 다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추려가면서 하시면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 분석을 경기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동별로 하니까 동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하다 지쳐가지고 또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권으로 보려고 하는데 초보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이 동네도 잘 모르고 그냥 지도로 보다 보니까 생활권을 구분한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보가 지역 분석할 때 그 생활권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아니면 그냥 동별로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생활권으로 내가 묶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묶어서 봐도 좋긴 한데 진짜 내가 그런 것도 모른다면요 동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아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위 분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30평대로 맞춰놓고 이거를 구별로 그냥 일단 처음에 구별로 보는 거예요. 구별을 딱 보면 거기 동이 어떤 이 1등부터 쭉 나오면 걔가 동이 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상위에 있는 동들이 괜찮은 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구에 있는 모든 동을 사실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거기서 사람들이 저 선호하는 동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에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 그 구의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 기준으로 뭐 상위 30%든 뭐 최대 50%까지 본다 딱 잘라요. 그럼 거기에 있는 동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 동들만 분석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걔들만 그냥 보면 되고 그 밑에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그만큼 얘들은 선호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보다 보면 확실하게 여기가 뭐 되게 괜찮은 애들은 딱 그런 생활권이 묶여요. 예를 들면 안양은 확실히 여기 평촌이라는 그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것만 뭐 같이 분석해도 되지만 특징이 없는 애들은 그냥 동 구에 있는 그 동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 궁금한 게 이게 뭐 워킹맘이고 이러니까 하루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공부 할 게 많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할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최소한 이거는 매일 해라 이러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최소한 거의 저희 새벽 회상 모임 할 때 그거 그 루틴이긴 해요.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해 넣긴 했는데 저는 일단은 경제신문 읽는 거.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지금 경제가 흘러가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요즘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내릴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심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부동산 이제 지표 중에서 심리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거래량. 거래량이 막 터져주면
그때부터는 진짜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요즘에 경제기사에서 뭐 신규 분양 단지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입지에 지금 얼마 정도에 분양하지? 이 분양가가 비싼가? 약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지금 청약 경쟁률 얼마 나왔지? 뭐 요거는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아시일에 보면 분양 탭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한번 지금 최근에 경쟁률 어떻게 나오고 있지? 뭐 어떤 단지가 잘 나왔지를 그냥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고분양가로, 만약 고분양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경쟁률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가격을 받아준다는 거죠. 그럼 걔들이 기존의 분양권, 신축 아파트 영향 줘요. 얘들을 막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보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제 기사 보고, 뭐 최근 청약 단지 보는 거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냥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아파트 시세 조사. 그냥 중요한 거는 그 네이버 부동산 딱 켜놓고요. 내 시간 날 때마다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역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최대한 내가 많이 익혀야 돼요. 그렇게 하기에는 네이버 부동산 좋죠. 그러니까 지도 딱 펼쳐놓고 거기 보면 아파트별로 평당가가 다 나와요. 그러면 아, 이 아파트 평당가 얼마지. 근데 요 같은 거의 비슷한 동네인데 여기는 되게 비싸요. 왜 비싸지? 뭐 주변에 뭐 있지? 뭐 백화점 있나? 학원가 있나? 그거를 그냥 계속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당가에 대한 부분이 대략 내 머리 딱 잡혀요. 그러면 아, 이 동네가 비싸구나, 이 동네가 싸구나, 뭐 이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주변에 어떤 노선 지나가지? 뭐 앞으로 예정된 노선이 뭐지? 이게 어디서 이어지지? 그게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모든 부동산 공부의 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점마다 계속 보다 보면요, 차이가 나요. 내가 그때 두 달 전에 봤을 때 평당가가 요 정도였는데 이게 이만큼 올랐구나. 왜 올랐지? 들어가서 시세 그래프 보고 실거래가 보고 호가 보고 그걸 궁금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어느새 내가 그 많은 아파트들을 꿰고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 두 가지는 매일매일 그냥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동네부터 시작했다가 옆 동네 갔다가 더 넓히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국을 꿰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 여기 궁금해. 나 가보고 싶어.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럼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시세 그래프 보면서 뭐 다 봤던 동네가 여기네. 현장을 봤더니 아, 이렇게 돼. 이 모습이구나. 그게 그냥 공부인 거죠. 그래서 진짜 저도 공부하면 느꼈던 게 이게 어떤 뭐 정해진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궁금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그래프 보다가 뭐 보다 궁금하면 그 지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공부가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내가 실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그냥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하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그 수준이 되면 사실 어떤 강의나 이런 도움이 필요 없을 단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너무 모르니까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방향을 딱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 강의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걸 들었다 하면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운동도 비슷한 게 처음에는 우리가 뭐 PT 같은 수업 뭐 돈 주고 신청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배우면 혼자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에게 맞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건데 결국에는 나한테 맞게 하는 거는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배운 대로 해보면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내 거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강의 듣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혼자 해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저는 도움 될 것 같아요.